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줄게요. 자, 저주면서 삽시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저주면서 삽시다. 내가 잘할게요. 너도 잘하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자전거 박수 준비하면 야 하시는 거예요. 자,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박수 준비 시작. 무릎 뜨면 첫 번째 뭐라고요? 당당하게 살자. 자, 2번 갈까요? 뭐라고요? 신나게 살자. 자, 3번 멋지게 갈게요. 시작. 멋지게 살자. 자, 4번 옆사람 보고서 뭐라고요? 저주면서 살자.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앞글자만 따면은 어떤 글자가 나오죠? 그림이 나오죠? 맞아요. 당신 멋져라는 우리가 멋진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옆사람한테 칭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최고라고 하고 옆사람 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 자, 같이 갈게요. 당신이 멋집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한테 칭찬 한마디씩 한번 해줘보세요.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많이 안 해보셔서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칭찬은 여러분 고래도 출출이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칭찬은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사실 이 칭찬이 친절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친절 교육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뭐죠? 맞아요. 안녕하세요. 바로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인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친절 교육을 간단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그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는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 톤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미톤으로, 그리고 내가 톤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톤으로 인사를 하면 굉장히 밝은 인사로 들려져요. 근데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이니까 미톤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볼 거예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해 볼게요. 저도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밝게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소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칭찬을 내었는데, 자, 칭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번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맞습니다. 밑에 보시면 1% 화법으로 인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그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날씨나 식사의 화두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던져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면 그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볼게요. 자, 저 끝까지 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자,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1% 화법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4번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맞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읽어볼게요.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 많으면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먼저 인사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러기보다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해주면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대표적인 1% 대화법이에요. 방금 우리가 날씨가 좋네요. 자, 식사나 하셨어요? 라고 1% 화법을 배웠는데,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1% 대화법이에요. 자, 선생님들이 A를 가보실 테니까, 제가 한번 B를 가볼게요. 자, A 선생님들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예, 하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들 오늘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많이 밝아지셔서 제가 기분이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칭찬 안 해주시나요? 제 칭찬 안 해주시나요? 오,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다고 칭찬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가장 기본적인 1% 대화법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칭찬도 사실 많이 해본 사람이 훨씬 잘하거든요. 특히나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요.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지 밖에 사회생활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이번에는 A, 선생님들이 B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더 밝게.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네, 저 갈비탕 먹고 왔습니다. 아, 제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분. 아, 이뻐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칭찬이죠. 자,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아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이게 바로 1%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은요,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활력소라는 거죠. 여러분들, 칭찬 집에 가서 많이 해주실 거죠? 정말요? 그럼 박수!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